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한 주 또 잘 보내셨습니까? 소환절기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몇 년간 꾸준히 보아주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주는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오로지 절기라는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언제 태어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숫자들은 양력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력으로 내어놓아도 그것을 양력으로 바꿔서 저희는 이 절기를 맞춰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쓰는 모든 숫자들은 양력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편의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 1월 6일부터 이제 임자월이 끝나고 개축월로 바뀌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상황은 월별 운세로 미리 올려드렸기 때문에 따로 링크를 통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서는 갑목 입장에서 개수에게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잠시 멈추게 되는 상황이고 또 쓰임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라 함은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가는 사이에 건강에 해당하는 부분이 체온을 유지하는 정화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월에서 이미 개수의 활발한 영향권 때문에 정화가 에너지 활동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와 함께 축월로 넘어가면서 건강운도 함께 떨어집니다. 활동성과 건강운이 떨어지는 이 상황이 이번 주간에도 이어지는데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대한 변화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날짜 1월 2일 경신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겠습니다. 이때 직장 또 환경, 사업상의 환경 이런 부분들에서 변화가 일단 생기는 날이고요. 1월 3일 화요일은 신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의지하게 되는 의존성도 커지게 되는 상황이고 또 책임감이 떨어지는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월 4일 임술일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에너지인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실제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거나 또는 일에 대한 일적인 제안이 본인에게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겠습니다. 1월 5일 목요일 개해일 같은 경우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의무, 내가 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환절기가 들어와서 이제 달이 바뀌죠. 1월 6일 갑자일 같은 경우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신변에 변화가 생깁니다. 주변인이라 한다면 가족이나 친구, 친지들에 해당이 되겠죠. 이 신변상의 변화라고 한다면 직업상의 변화도 될 것이고요.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인데 취업이 된다고 한다거나 즉 직업상의 변화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주거지의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1월 7일 을축일의 경우는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지도 같이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얽혀있는 관계 때문에 다소 시끄럽고 또 소란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과 의견 충돌도 가볍게 생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 8일 일요일은 병인일이 들어와서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운이 상승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집에서 가만히 누워 계시거나 숨쉬기 운동만 하시는 분들께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노력하는 분들께 특히 시험운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오디션 같은 경쟁에 처한 상황에 계시다고 한다면 이 경쟁에서는 내 노력에 대한 배신을 하지 않는 물론 노력한 만큼의 운의 무게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운이 상승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실 만한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직장 변동, 환경 변화, 건강이나 활동성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축월 자체가 나에게는 월의 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재성의 형태가 아니라 죽토의 형태가 아니라 바로 이 수의 에너지의 환경을 조성을 함으로써 갑목이기는 새로운 변화를 열어주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월 6일 기준으로 소환이라는 큰 절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달이 크게 바뀌게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주간 내내 을목은 계수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지지에서는 자수에서 나온 에너지예요. 이번 주는 우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승진이나 또는 어떤 시험 같은 관문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운과 이번 달에 목표치에 다다르기 좀 어려운 정체 현상을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많이 답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표를 너무 높게만 잡지 마신다면 그렇게 높게 잡지만 않으신다면 큰 상관은 없습니다. 변화가 적은 환경으로 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만큼 활동은 위축이 됩니다. 이 토의 상황 자체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남성보다는 음의 운동을 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좀 더 이동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거의 정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의 명령 또는 주변 환경에 의한 원치 않는 일처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또 경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1월 2일 월요일 경신일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어려운 일은 가급적 피하고 싶은 도피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커지는 날인데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중요한 일을 맡게 되신다면 마무리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마무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월 3일 화요일은 신유일입니다. 중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 또는 생계,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 생기와 관련된 방향 전환이 그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통보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잘 다니고 있던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당일날 레이오프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한 달이나 기간을 두고 미리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당일 통보하고 당일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화요일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 운세 방송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국내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도 꽤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 1월 3일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1월 4일 수요일은 임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인이 정관에 그리고 임묘지 환경인 이술토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 계약 과정, 그리고 문서와 관련된 일들이 대체적으로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지연되고 지체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월 5일, 목요일, 개해일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인데요. 주문권 자체가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날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이제 소환 절기가 들어오는 1월 6일 갑자일도 보겠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을목 너만 좀 참으면 돼 이렇게 희생을 요구를 받게 됩니다. 주변인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을목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하대하거나 무례하게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1월 7일 토요일은 을축일이 들어왔는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 축에서 입고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변인들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월 8일 일요일은 병인일이 들어왔는데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본인을 많이 낮추게 돼요.
다음을 위한 후일을 위한 도모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날 외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어떤 목공일을 하시거나 살짝 손을 다친다거나 이런 사소한 부상이 예상이 되는 게 바로 일요일의 일진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진 흐름 한번 일주일 동안 가볍게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상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소환이 들어와서 달이 이제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 이번 주간에는 소환이 들어와도 병화 입장에서 개수에게 계속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입니다. 자수에서 나온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남녀노소 공통적으로 이 이성에 해당하는 이번 달 내내 겪으실 수가 있는 게 이성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 다사다난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일부 보너스처럼 돈에 대한 수입과 또 쇼핑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마련이 되는 달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분들은 시험운도 집중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더 상승하는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간에는 조금 더 흐름 자체가 경쟁에서 유리해지고 그리고 환경적인 이 상황에 있어서는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관성 법칙에 의해서 내가 큰 힘으로 멈춰야만 하는 그러니까 변화가 없었다면 변화를 일으켜야 하고 변화가 많다면 그 변화를 멈추기 위해서 수동적인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계속 정체되어 계셨던 분들은 좀 외부로 나가시는 것이 좋고요. 정적인 분들은 동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너무너무 활발하게 움직이셨던 분들은 좀 정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일단 메인에 대한 요 키워드는 아래쪽에 별표 표시를 해둘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날자 1월 2일 월요일은 경신일이 들어와서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병인 병화가 이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1월 2일부터 납부했던 세금 영수증이라던가 지로 고지서 그러니까 즉 납부를 이미 했다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 부분이겠죠. 이 영수증이 뭔가 좀 이상해서 다시 재확인을 해봐야 되는 날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상세 내역에 내가 모르는 어떤 변동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일단 기한이 다 돼서 1월 2일에 아마 납부일자가 많이 걸려있을 거예요. 실제로 납부 마감 기한이 전달 말일이 아니라 좀 많이 나왔어요. 뭔가 돈을 내야 하는 것들이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내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재확인하거나 검토를 해봐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1월 3일 화요일은 신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날입니다. 보통 월초가 되면 전달에 받았던 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많이 바닥이 나 있죠. 그래서 막상 써야 되는 자금이 없어서 비상금이 없어서 좀 힘들어 하실 수 있는 기간 중 하나이긴 합니다. 1월 4일 수요일은 임술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화의 에너지가 실제로 여기서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 엉뚱한 일에 내가 연루될 수가 있어요. 원래 해야 하는 일을 그래서 완성하기가 어려운 날입니다. 미처 다 못하고 그냥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월 5일 목요일은 개해일이 들어왔는데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과거와 크게 이별을 하게 되니까 과거를 크게 청산하시는 날입니다. 대청소도 할 수가 있고요. 대청소를 실제로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새로운 환경으로 본인이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곳에서 계약 종료가 목요일에 동시에 진행이 되시면서 새로운 곳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제한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도 열리겠죠. 1월 6일 금요일 소환이 들어와서 이제 갑자일이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바뀐 달입니다.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금요일의 일진 같은 경우도 중요한 약속이나 중요한 일이 상대방의 아주 무책임하고 아무렇지 않은 무책임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이 일 자체가 그냥 없었던 일로 흐지부지 되는 상황으로 돌아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말로 넘어와서 1월 7일 토요일은 을축일인데요.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의 병화가 놓입니다. 축토란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실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유학을 가기 위해서 비용을 마련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남녀노소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는 상황으로 이날의 일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어떤 일에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토요일이고 마지막으로 1월 8일 일요일은 병인일이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화가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을 통한 댓글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절기가 금요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달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추운 이 자수에서 올라온 개수가 이번 주간에 계속 정화에게 영향 자체를 크게 미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무리하게 벌일 수가 있어요. 즉 무리한 계획 때문에 이번 달 또 이번 주간 자체 굉장히 좀 많은 생각들에 쌓여있지 않나. 그리고 정화의 건강 또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되는 상황으로 이번 주간에 일들을 가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볍게 경신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월요일이죠. 정제가 천간에 들어와 있고 병화와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자,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평상시에 잘하지 않았던 유흥이라던가 아니면 일탈 행위가 월요일에 벌어질 수가 있는데 친구 집에서 한 번도 자본 적 없던 친구가 본인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게 된다거나 또는 부모님께 몰래 거짓말을 하고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획에 없었던 소비 또 낭비로도 이날의 쓰임이 예상이 됩니다. 1월 3일 화요일은 신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본인의 발언에 정화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집중을 많이 받게 돼요.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가 높아지는 달이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소개를 받아서 만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꼭 이성적인 만남뿐만이 아니더라도 미팅이라던가 비즈니스적인 회의 등도 많이 겹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1월 4일 수요일은 임술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술토란 환경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겁이 많아지고 이날은 그리고 평상시보다 주변의 흐름과 요구사항들이 급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 일보다는 기존에 했었던 식상한 방법보다는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또 신선한 방법, 좋게 말하면 신선한 방법이고요. 의도치 않았던 리스크를 안고 일을 하게 되는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 다음 1월 5일 목요일은 개해일인데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라서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실망할 수 있는 날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배신이고요.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감을 크게 잃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금요일 1월 6일은 갑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인데요. 오랫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정리를 하시게 되는 날이 될 겁니다. 완전히 청산을 하시는 거죠. 뭐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어떤 자산에 대한 임대소득까지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하고 계셨던 정화일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임대사업만 남겨놓고 비트코인 쪽을 정리를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가장 떨어지는 주식을 하나 정리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상황이 돌아갈 수가 있고요. 이제 주말로 들어와서 1월 7일 토요일은 을축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축토란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 환경지가 같이 조성이 되겠죠. 여러 가지 버려놨던 일들 대부분이 여기서 지연, 지체되는 현상을 겪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준비해왔던 이런 무리한 계획에 대한 후회를 하실 수 있는 날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월 8일 일요일은 병인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 간의 사소한 오해가 잠깐 생길 수가 있는데 일시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오해는 바로 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해 모드로 들어가고 오해는 그냥 쉽게 풀립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도 소환절기를 맞아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월별과 주간을 살펴봤을 때는 이 자수에서 나온 개수의 영향이 가장 큰 주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이나 이 조화성은 바라시면 안 돼요. 많이 떨어지는 기간이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여러분들에게 두둑한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번 달이 저물도록 거의 이런 변화가 계속 생길 것이고 변화라기보다는 좀 재미없는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또 어제 같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소통은 좀 많이 떨어지고 내가 고립되는 상황은 많이 일어나는데 그만큼의 금전적인 보상과 기회들은 계속 들어오는 상황. 또 오래되었던 이 시스템의 문제들이 단박에 해결되는 것과 또 오랫동안 묵었던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런 장애들이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좀 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월 2일 월요일부터 한번 또 살펴보자면 경신일이 월요일에 들어와 있고 식신이 정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의 무토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본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즉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에 이 상황 자체가. 그리고 1월 3일 화요일은 신유일인데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서 매출이나 사업의 이 금전 상승 자체가 화요일 당일만 정체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라던가 또 성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안전사고 또 사업장에 방해가 될 만한 어떤 방해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소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촬영장에 주변에 소음 때문에 촬영이 잠시 중단이 된다거나 그런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들, 방해 요소들. 그 다음 수요일 1월 4일은 임술일이 들어와 있는데요.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서 술토란 환경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우선 적극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요. 말 그대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차분해집니다. 1월 5일은 어떨까요? 목요일은 개해일입니다.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출장이 이 목요일에 갑자기 결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본인에게 떨어지게 되는 상황.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선수금이 입금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달이 바뀌는 소환. 1월 6일 금요일 갑자일 같은 경우에는 변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의 무토가 놓입니다. 손해가 되는 일은 전혀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이다 또는 뭐 계산적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부 사람들에게 섭섭한 소리를 좀 들을 수가 있고 이건 지나갑니다. 그 다음 주말 1월 7일 을축일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 축토에서 입고가 돼서 식상고지 환경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센스가 뛰어나고 여유가 넘칩니다. 마지막으로 1월 8일 일요일 병인일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찾아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도 잘 되고 집중도 잘 되고 그리고 여유롭게 미래에 대해서 본인의 계획들을 계획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실 겁니다. 병화가 위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임목 속에서도 병화가 지금 들어왔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멋진 계획표를 공익을 위해서 좀 더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댓글 땡스 버튼 통한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음 기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입니다. 1월 6일 소환절기가 지금 예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자수에서 나온 개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래오래 만날 만한 대인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서가 들어올 일이 있겠습니다. 이 문서라는 것은 뭐 장기간이 될 수도 있겠고 몇 달에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는 어떤 계약 상황들을 내가 문서를 통해서 사인을 해야 될 일이 생기고 계좌를 만든다거나 또는 어떤 기관의 계약 직원으로 들어가게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적인 인연들이 되겠죠. 한편 이성운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속이 떨어집니다. 남녀노소 통틀어서 만나서는 안 될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또 외부에서 공격이 곧잘 들어오는 외부의 지적, 또 공격들 이런 것에서 내가 미처 대응 대격을 하기 어려운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예전보다. 이번 주간은 좀 기토에게 다소 힘이 부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민년의 임자월이네요. 임자월. 자, 1월 2일입니다. 월요일 경신일부터 살펴보자면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몰입할 만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 대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몰입도 때문에 취미생활로 곧잘 이어지거나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매력을 크게 느껴서 잘못하면 이제 집착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중한 자신의 취향과 취미생활을 숨기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1월 3일 화요일 신유일 같은 경우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데요. 쉬고 계셨던 사람들에게는 기토에게는 중요한 일이 생기고 일거리가 생기겠죠. 그리고 사업이나 사업가나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매출이 상승을 하거나 누군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개를 해준다거나 일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호황이 예상됩니다. 이제 1월 4일 수요일은 임술일이 들어와서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데요. 술토란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같이 됩니다. 주문권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본인의 능력 자체가 발전을 하게 되는 상황 이제 수요일에도 예상이 되고요. 1월 5일 개일 같은 경우에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어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내려두었던, 포기했었던 사람, 내가 포기했었던 사람, 그리고 포기했었던 기회 이것들이 다시 내 눈에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되돌아오고 그 다음에 소환절기가 들어오는 1월 6일 갑자일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어서 새로운 인맥이 본인 곁에 생겨요. 옆에 어떤 가게가 오픈을 하게 됐는데 본인과 친해지는 기회가 생겼다거나 또는 새로 들어간 학원에서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친해지고 싶은 친구를 만나게 됐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층에 어떤 사람이 또 이사를 들어오게 될 수 있죠. 마침 또 동갑이고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말로 넘어가서 1월 7일 토요일은 을축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고요. 사람들과 소통을 하시게 될 것이고 또 그분들과 위안을 나누게 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통의 장으로 이날 하루를 쓰시게 될 것 같습니다.
공동 채팅방에서 아주 따뜻한 대화를 나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장소로 장거리로 이동을 해서 그분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커피타임을 가진다거나 마지막으로 1월 8일 일요일 병인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활동이 전체적으로 위축됩니다. 그런데 장거리 이동을 만약에 가신다 그런다면 그분들은 평상시 운전을 잘했다거나 또는 한눈팔지 않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 잘했던 행동들도 나의 이 습관들이 어떠한 실수로 흔치 않게 이어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요일만.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6일에 소환이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개수에게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경금의 입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수는 바로 해자축에 자수에서 나온 아주 깊고 지하수처럼 차가운 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 전체를 이제 12월 초순부터 1월 초순까지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자오충의 에너지 운동으로 인해서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손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본인이 고립을 자처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할 수 있고 활동성 자체도 위축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금전과 관련된 상황들은 돈이 벌어졌다가 확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상황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수익이 사소하게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격증이라든가 뭔가 배우고 계신 교육적인 과정이 교육 과정 자체를 본인이 밟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운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관상에 당하는 명예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그런 조화성을 손상시키는 기간에 있다 보니까 재관이 일단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요소를 뭔가 배우면서 충족시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서는 아무래도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이 불안한 상황으로 인해서 흉한 일들 그리고 본인에게는 다소 좀 억울할 수 있는 왜곡된 소통의 과정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 날짜 1월 2일 월요일 경신일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 덕분에 이 주변인들, 동업자라던가 친구들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을 만한 상황이 생기고요. 1월 3일 화요일은 신유일이기 때문에 겁재가 천간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동업자나 동료에게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근처 사람들로 인해서 이 무례한 상황을 겪어낼 수 있는 사건이 생길 수가 있는 바로 그날이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 1월 4일 임술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는 날입니다. 특히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이슈와 관련되어서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게 되고 관조를 하게 되면서 일을 지켜보시게 되는 날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1월 5일 목요일은 개해일인데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해수 속의 임수자득 작용으로 인해서 이 경금이 멀리 더 욕심을 내서 더 먼 곳, 더 선진화된 배움에 대한 조사를 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게 되는 날로 사용을 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소환절기가 들어오는 1월 6일 금요일 갑자일 같은 경우에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다 보니까 금전이 흩어졌다가 다시 붙는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날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소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크게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가 다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초과 입금됐다고 다시 돌려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주말로 넘어가서 1월 7일 토요일은 을축일인데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약속을 토요일에 취소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실내 생활을 하게 되는 아주 조용한 주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내가 쉬운 일로 쉽게 의존하시게 되는 의존성을 보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 8일 일요일 병인일 같은 경우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인데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날입니다. 외국을 가고 싶다던가 아니면 여행을 떠나고 싶다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나의 커뮤니티, 종교시설이라든가 이 커뮤니티를 떠나게 되시거나 아니면 초조해지기 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친구에게 약속을 청하기도 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내가 찾으러 다니는 날이 됩니다. 마지막 날 일요일 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댓글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금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소환절기가 이제 다가와 있고요.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달이 바뀝니다. 드디어 이제 개축월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신금은 계속해서 자수에서 나온 개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우선 건강운이 이제 크게 위축이 될 수는 있는데 좋은 점들도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 다소 안정권에 들어가는데 금전적인 보상과 흐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욕심도 상승하기 시작하는 기간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이번 주가 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이제 냉해지고 차가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이 약한 분들은 약하신 분들은 대부분 좀 몸이 냉해지지 않게 이 부분 잘 간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화가 약해지고 목이 이제 이 부분도 떨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생계와 보상 흐름이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곧 이제 개축월을 중심으로 해서 딱트고 움트는 이 부분이 의식주와 관련된 씨앗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또 건강과 수명을 관장하는 오행의 확장이기 때문에 우리 질병과는 좀 무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들어오는 건강운의 이 위축성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부분의 건강운이랑 염려가 되는 부분이냐 주로 정화라던가 을목이라던가 또는 기토라던가 신금이라던가 계수라던가 오장육부 중에서 장에 해당하는 감추어져 있는 기관들에 대한 내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1월 2일 월요일 경신일부터 살펴보자면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동료나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에 내가 크게 휘둘릴 수가 있고 자신의 목소리 같은 경우는 크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즉 주장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월 3일 화요일은 신유일이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날이고요. 1월 4일 수요일은 임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고요. 참았던 의견을 내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아래에 관리하고 계신 이 부하 직원들과 다소 의견 충돌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1월 5일 목요일은 개해일이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진금이 놓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성운도 올라왔고요.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에 대한 발표일 수 있고 아니면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멋진 사업 계획서 발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중요한 하루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1월 6일 소환절기가 들어오는 갑자일 같은 경우 정제가 천간에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을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 토요일 1월 7일 을축일은 편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이 축토라는 환경지에서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지인들을 내가 좀 더 배려를 하게 되는 날이고요. 또 실수도 적어지고 본인의 행동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크게 모나지 않는 무난한 하루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1월 8일 병인일 같은 경우에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다소 실망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다소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일진을 무난하게 보내시는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임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절기가 1월 6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임수 입장에서 개수에게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인데요. 월별운과 함께 말씀을 드리자면 1월 초까지는 마음고생을 다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라든가 자격증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1월 초까지, 1월 중순까지 길게는 하순 전까지죠. 이 자격증을 따기에 적기에 적재적소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른 이들을 물리치기 위한 발전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임수분들은 본인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추천을 받는다거나 또는 속 터지는 사건들에 좀 다소 휘말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내재가 되어 있어요. 주변 사람들 타인과 관련된 일로 연루가 되는 상황입니다. 1월 2일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경신일이기 때문에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입니다.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드디어 원하는 것을 발견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계획과 발견, 새로움이 연달아 들어오죠. 1월 3일 신유일 같은 경우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기존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들, 금융권을 포함해서 이 매뉴얼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달라집니다.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하는 날이고요. 그 다음 수요일입니다. 임술일인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이 술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흔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날 수요일날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냥 보통 일이었어요. 뭐 말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다 그냥 여지없이 평상시와 같았는데 문제가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구설이나 시비수에 말릴 수가 있습니다. 이날만 그 행동이나 그 말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1월 5일 목요일 개해일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추대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커뮤니티에 장 역할을 맡게 되신다거나 회장 역할, 총무 역할 이런 것들을 추천받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기쁜 일로 수락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을 보셔서. 그 다음 1월 6일 소환절기가 들어서 절기가 이제 개축월로 크게 바뀌는 상황입니다. 갑자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총대를 메고 앞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실 가능성이 좀 있고요. 토요일 1월 7일은 을축일인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요.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누울 자리가 편치 않습니다. 저 잠을 좀 설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많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관계 자체가 거리를 두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거리감이 생기려면 우선 금의 오행이 필요해요. 이게 거리를 만드는 오행입니다. 그 다음 1월 8일 일요일은 병인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요. 급한 일로 인해서 내가 응급실, 즉 병원에 가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정성껏 준비했던 어떤 물건이 있어요. 선물을 어떤 대상에게 주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 물건, 이 선물을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줘버릴 수 있어요. 돌려받지는 못하고요.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댓글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개수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입니다. 개수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에 소환이라는 절기가 지금 예비가 되어 있고요. 개수는 자수에서 나온 개수, 이 개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런데 1월 6일 기점으로 해서 개축월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자월은 이제 끝났고요. 직업적인 성취는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특히 자격증,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실력보다는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대인관계에서의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느냐는 제가 장담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착, 또 본인의 아집, 고집이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자오충의 그리고 자축합으로 인한 에너지가 변동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에서 혼자서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쌓는 기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멘탈은 굉장히 강해지시는 부분이 있고 또 끈기가 강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제 월요일 1월 2일 경신일부터 살펴볼 텐데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입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 갑자기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기대가 컸던 일일수록 성사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일진입니다. 1월 3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신유일이고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자신의 권리, 또 결정권 이런 것들이 잠깐 힘을 잃어요. 또 혜택, 복지 이것들을 잠시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대기업의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강제로 나가라고 복도에 책상을 이렇게 놔두고 이 사람만 일을 안 주는 거죠. 그런 상황이 화요일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수요일 1월 4일 임술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재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의 환경도 되고요. 사람들에게 큰 위안, 큰 도움을 받게 되실 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1월 5일 개해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친구나 배우자에게, 소중한 분들이시죠. 하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본인이 엉뚱한 부분에서 무시를 당하시거나 혹은 배신을 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사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고요. 소환절기가 들어오는 1월 6일 금요일 갑자일 같은 경우에도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일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아주 수월하게 돌아가는 일진의 흐름이 되고요. 1월 7일 토요일은 을축일입니다.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는 인고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마음과는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게 행동이 좀 따로 놀아요. 토요일은 마음과 다르게 행동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섭섭해질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행동하시는 것이 토요일에 좋을 것 같으세요. 마지막으로 1월 8일 일요일은 병인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금전 소비가 좀 많아지는 날입니다. 소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낭비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실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분께 선물을 하셨는데 당사자가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속이 떨어지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길고 길었던 영상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고요. 후원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좋아요, 구독으로 진행해주셔도 너무너무
힘이 크게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